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? 11월 5일 토요일 특집 뉴스 광장입니다. 경북 봉화 광산 매몰로 고립됐던 작업자 두 명이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. 이들은 지하 190m 지점에서 비닐 천막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하고 갱내에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버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먼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갱도에서 승강기로 올라온 작업자 두 명이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두 발로 걸어 나옵니다. 지난달 26일 광산 지하 46m 지점 갱도에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고립됐던 작업자들입니다. 작업자들이 발견된 건 어젯밤 11시 3분. 고립된 지 221시간 만으로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. 발견 당시 이들은 비닐로 천막을 만들어 모닥불을 피워놓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또 갱도 안에서 떨어지는 물과 가져간 커피 믹스로 버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발파 소리를 들으며 구조될 거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. 소리를 막 질리시는 거예요. 부둥켜안고 울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놀란 게 그 안에 그 생존자들이 그 불을 피고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. 이들은 탈출하려고 갖고 있던 도구로 직접 채굴을 하기도 했습니다.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 안에서 가진 연장으로다가 그걸 저기 하고 나왔더라고요. 탈출하시려고 그쪽 갱도를 많이 막 돌아다니셨다고 네 전에 들었어요. 네, 갇히고 그 이제 다음날 2-3일간은 그 갱도를 다 이렇게 막 쑤시고 다니셨나 봐요. 발견된 지점은 지하 190m에 수평 325m. 구조당국이 예상했던 지점이었습니다. 구조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암석 24m를 치우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. 당초 단단한 암반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물은 토사여서 구조 예상 시간을 앞당겼습니다. 지하와 지상 모두에서 놓지 않았던 희망의 끈이 221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.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.